자, 그러면 T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 변경을 구현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T에서는 그 메인 메뉴에 가면 EC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EC라는 건 이제 설계 변경, Engineering Change의 약자겠죠. 그래서 EC를 딱 클릭하시면 EC Search 아이템하고 똑같이 EC Search, EC Create가 나옵니다. EC Create는 이제 설계 변경을 만드는 메뉴가 되겠고요. EC Search는 설계 변경을 찾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C Search를 딱 찾으면 그 설계 변경 목록이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 목록 중에 208을 예를 들어 클릭하면 아이템하고 똑같이 오른쪽에 그 설계 변경에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요. 거기 설계 변경에 보면 뭐 EC 넘버에서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식별자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설명, 누가 했다 또는 뭐 언제 만들었다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설계 변경 속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인풋 아웃풋이라고 그래서 제품 구조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드 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즉 설계 변경 이전 제품이 어떤 거다, 설계 변경 이후 제품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템 넘버가 거기 붙어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클릭하면 그 아이템의 제품 구조가 보이고요. 즉, 이 설계 변경에는 두 개의 제품 구조, 옛날 제품 구조, 최신, 그러니까 바뀐 제품 구조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제 제품 구조의 변화인데 제품 구조의 변화는 그 안에서만, 그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제품 구조 아래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이력은 앞에 보신 설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창 위쪽에 보면 탭 메뉴로 설계 변경 이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T 같은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 아이템의 제품 구조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NC010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걸 NC020으로 바뀌었고 NC0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NC020은 녹색을 빼버렸고 녹색 마이너스 퓨셔에 있는 제품 구조를 빼고 빨간색 제품 구조를 붙였다 하는 걸 이렇게 한눈에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부서야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바꿨으니까 쉽게 알수 있지만 이게 복잡해지면 설계 외부 부서는 상당히 그 설계 변경 그 이력 제품 구조의 변화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쉽게 볼수 있도록 이런 설계 변경 이력을 남겨놓게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펙티비티 정의죠. 그래서 물론 설계 변경 객체에는 플랜드 이펙티비티 계획 유효성을 이렇게 문서로 남겨 그 속성이랑 문서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요. 실제 이펙티비티는 T의 경우에는 그 아이템의 목록을 보는 메뉴, 아이템의 목록을 보는 메뉴에 제품 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 아이템의 한 단계 하위 아이템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 그 화면인데요. 즉, 이 지금 현재 아이템, 내가 선택한 아이템하고, 한 단계 아래 제품 구성 관계를 갖는 아이템을 쭉 나열함으로써 제품 구성, 이 아이템이 갖고 있는 제품 구성을 나열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화면에 보면, 이펙티비티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이펙티비티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T는 아이템의 이펙티비티를 정의하는, 아이템의 유효성을 정의하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에서 아이템에서 제품 구조를 이렇게 전개하면 이펙티비티별로 전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BOM, 메인 메뉴의 BOM에 가서 BOM Search, BOM Search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펙티비티별로 유효성별로 제품 구조를 전개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펙티비티를 고려한 제품 구조 전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 객체의 그 워크플로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서는 뭐 일종의 간이 워크플로우라고 할수 있는데 액션이라는 그러한 종류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액션은 이렇게 분기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순서적으로 몇 개의 단계를 정의를 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설계 분 영역을 검토하거나 또는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템도 이 액션 객체에 연계해서 검토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설계 변경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액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New Action Flow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New Action Flow를 클릭하면 Sequence Type이라고 해서 Action Type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ction Type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Configuration Control이라는 Action Type이 있습니다. Action Type은 여러 개 이제 정의를 할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Configuration Control은 설계 변경에 확장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정하고 크리에이트를 시키면 우측의 그림처럼 이런 액션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녹색 점이 하나 있고 다섯 개의 단계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단계가 보여집니다. 각각의 단계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prepare, ECP, EC review, effectivity, FAI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쭉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을 공유한 사람들이 거기 뜨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공유해서 뜨게 되고. 그다음에 노트 태그라고 해서 마지막에 보이지만 각각의 승인이나 검토를 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것들이 쭉그 이런 액션 플로우 상에서 떠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승인도 이제 이런 액션 플로우 상에서 하게 되는데요. 물론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그 설계 변경 객체를 공유할 때 approve라는 승인 타입 공유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rove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액션이 흘러가다가 approve라는 액션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뜹니다. 그게 좌측에 있는 창인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역할로 as PM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내가 approve 할 것이냐, reject 할 것이냐 할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approve를 하면 approve라는 이제 화면이 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코멘트를 붙일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그러한 액션이 그림 우측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은 지금 4개 단계로 이루어진 건데요. Prepare, Review, Approve, Release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쭉 보입니다. 네 사람이 지금 참여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태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내놓은 코멘트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Approve를 이제 쭉 받은 정보도 쭉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 객체에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액션 브라우저에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액션을 크리에이트 시켜서 액션을 쭉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여러 사람한테 검토를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까지 받아서 액션을 그 설계 변경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